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혹평과 호평을 오가는 복합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좋게 평가하면서도 북한에게 정당성만 부여하고 미국은 얻은 것이 없는 양보만 한 실망스러운 회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미국 언론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할 어떤 타임테이블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란 구체적인 양보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m just concerned that on too much of their behavior and their goals, they're getting too easy a pass.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매우 실망스럽고 후퇴했다고 혹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정권 합법성을 확보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게 됐지만 정작 북한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개된 것 외에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초기 조치를 비롯해 핵심적인 비핵화 단계를 합의해두고도 비공개에 붙였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역사상 첫 미북 정상 간의 화기애애한 만남 자체에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공동성명은 확실히 미진하다면서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북한의 고립버블에 구멍을 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외교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